호두 피아노 배울래. 안녕하세요. 꽃보다 개님들의 호두댁입니다. 오늘은 저희 호두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자 개님 피아노 교실을 오픈했답니다. 수업 계획서도 만들고요. 오늘은 자세와 바른 손모양 위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에게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볼게요. 호두 얼른 배우고 싶어요. 자, 그럼 수강 등록부터 해볼까? 엄마 뽀뽀해주세요.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엄마 사랑해요. 수강 등록 완료. 자세를 보겠습니다. 엄마 품에서 아기처럼 편한 자세로 릴렉스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답니다. 릴렉스. 아, 좋다. 엄마 저 배 좀 더 만져줘요. 릴렉스만 한다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엄마 손이 젤로 맛있어. 정확한 부위로 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발톱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발톱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제 발톱 손질도 했어. 호두 발톱 어떤가요? 이 정도면 합격! 또한 꽃순내가 80% 이상 진동해야 합격인데요. 한번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냄새를 맡는다고? 아, 뭐하는 거야? 요즘 날이 더워서 발냄새 좀 난단 말이야. 네,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다음으론 다른 손모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몰래 밥알 또는 간식을 이거 내 간식 아니야? 손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있어야겠죠? 이 상태에서 아, 왜 간식을 손에 쥐고 있어? 살짝만 손을 폈을 때 오, 간식 떨어졌어. 둥근 손모양이 나옵니다. 호두 학생이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모찌 몰래 간식을 꼭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다 놓고 주먹을 꼭 쥐어보세요. 어, 엄마, 나 간식이 발가락 사이에 낀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살짝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떨어진 것 같은데? 예! 바로 둥근 손모양이. 아, 뭐 또 흘린 거 없나? 자, 오늘은 자세와 손모양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엔 건반 이해하기, 가운데도 찾기 등의 다양한 수업 내용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